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 실제천 배치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된 2023년 12월 8일 현재 대성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 인문계 실체점 배치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 메디컬학과들의 합격선 표준 점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 인문묘집이 411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인문묘집이 408점이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점수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학의 합격선 표준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408점, 언론정보학부 402점, 윤리교육과 399점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 400점, 운원정보 394점, 신학 391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 역시 400점, 영어교육 394점, 한문 392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강대학교 경영 393점, 사회과학 392점, 유럽문화 391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 392점, 인문과학계열 388점, 한양대학교는 파이낸스 경영에서 396점으로 높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영어연문, 국어국문 모두 388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글로벌금융 391, 광고홍보 388, 간호인문 387입니다. 경희대학교 경영 387, 응용영통 385,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388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 391, 인문계열 387, 특수교육 385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388, 행정학부 385, 프랑스어교육 378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에서 391점, 국제관계학과 385점, 국사학과 383점으로 예측되었으며,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384점, 융합인재 382점, 철학과 378점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모집 384점, 행정학부 379점, 불교학부 369점, 홍익대학교 경영 383, 법학 381, 도거동문 374, 숙명여대 미디어 378, 문헌정보 371, 가족자원경영 367로 예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인문계열 정시 배치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